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남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 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으나 인가 신청이 완료돼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6만 2천 평의 백현마이스 단지에는 전시 컨벤션 시설, 공공지원 시설, 호텔 등이 들어서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여러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키며 추진해온 끝에 정상화하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 시장은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에서 KBPS 박세연입니다.